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추석을 앞두고 경남 함안 낙동강변에 있는 광심정을 레마 슈퍼커브를 타고 달려간다. 광심정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출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정자로 1995년 5월 2일 경상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용성 송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1664년 현종 성리학자 송지일 실원 북쪽 참호산 기슭 낙동강 절벽 위에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정자이다. 정자의 이름은 자신의 호를 따서 광심정으로 편핵하였다.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때 파손되었으나 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다.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된 팔작지 붕집이다. 평면 구조는 뒷면 2칸은 2개의 반, 앞면 2칸은 개방된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